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틀랜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애틀맘의 애틀랜타 이야기입니다. 애틀랜타 문학회 여름 문학 축제 소식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국민 시인으로 알려지신 나태주 시인이 애틀랜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주최 애틀랜타 문학회 주관으로 8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시간 동안 한인회관에서 문학축제를 갖는다고 합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명하신 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이신 유성호 교수님도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가 되죠?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사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추석을 맞아서 대규모 한류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9월 9일과 9월 10일 이틀 동안 놀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2022년 코리안 페스티벌을 주최한다고 합니다. 9일날은 개막식과 전야제, 10일날은 코리안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요. 페스티벌은 정말 한류의 축제, 그래서 케이팝 공연, 태권도 시범, 한복 입어보기 체험, 비빔밥 퍼포먼스, 한식 시식, 그리고 한국 그림 전시회, 팔씨름 대회, 제기차기 윷놀이,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9월 9일, 9월 10일 한인 축제, 우리 대대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출퇴근하실 때 스쿨버스를 자주 마주치실 거예요. 스쿨버스의 스탑사인을 무시하신다면 250불에서 1000불까지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 2차선 도로일 때는 양방향 모두 스탑 다 아시는 거고요. 가장 헷갈리는 게두 번째, 4차선 도로일 때 양방향 모두 스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포장 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는 스쿨버스 뒤에 차는 스탑하고 맞은편 차량은 주의해서 운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한국 학교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요 한국 학교, 이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깨닫고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한국 학교.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슈갈로프 한국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슈갈로프 한국 학교에 새로 오신 디렉터 정혜주 선생님은 오랜 한국 학교의 경험과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신 유능한 선생님이십니다. 국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다양한 특활 활동을 할수 있는 슈갈로프 한국 학교. 위치는 109번 아씨에서 가깝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토요일 2시에서 5시에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학생들 일찍 일어나기 어렵고 힘들어 하잖아요. 푹 자고 오후에 한국 학교에 같이 나오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장을 보시고 아이들은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디렉터 정혜주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애틀랜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